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슈들을 체크해보는 왓츠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욱 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쉬었죠? 네. 자, 주말 사이에 일단은 미국 시장이 한번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지난주에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뭐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가 네. 나왔는데 일단은 좀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분위기?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의 증언이 있었고 뭐 인플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우려를 걷어내는 네. 줄 알았더니만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죠. 네. 그다음에 우리 장이 쉬는 동안에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6월 미 소매 판매가 예상치는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이게 전월 대비 플러스 0.6, 거의 1% 차이가 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거시 경제 지표가 지금 이 시장을 설명하는 시장 그런 분석 능력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시냐면 게릴라식 순환매장이 있다. 게릴라식 순환매장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주도주가 없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 매크로 경제 지표가 나오면 그것이 적용되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돼 있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지금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뭐 또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네. 곧 사라질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아, 뭐 네. 어저께 지난주에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을 하나 내놨습니까? 인플레 이런 것도 이제 일시적이니까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소매 판매가 이렇게 마이너스에 플러스 1%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인플레 징후냐 아니면 경기 회복의 어떤 징후냐 네. 저는 경기 회복의 신호를 봤는데 결국 시장은 인플레 징후로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았죠. 뭐죠? 10년물 국채 금리. 네. 지금 1.2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1.25에서 1.4 정도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거기가 이제 올라가는 것에 또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어느 것이 순환매장에서 주도주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중요시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데서는 믿을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라든가 재무제표 건전성이 좋은 대로 뭐 그것만이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장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발빠른 투자자들은 가격 메리트가 확보되는 곳으로 지금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빠진 거는 다른 것보다 차익 실현해갖고 실탄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인지되고 있는 건 지속적인 순환매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데 이런 데를 찾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조금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게 반도체. 그다음에 화학,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권, 뭐 조선 자동차들인데 요번 주에 이제 어마무시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한 실탄 마련의 어떤 모습도 지금 읽혀지고 있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는 게 4차 대유행인데 그러니까요. 아직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예, 이게 크게 넘어가는 거 아니고 코스피가 7월 9일 이후에 계속 지금 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제한적으로 보는데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네이버, 포스코, 현대자동차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 다른 거 다 차치하시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그러면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얘기해야 되는데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표현입니다만 게릴라식 순환매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뭐 요새 뭐 바벨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양쪽에. 바벨? 예, 양쪽에 다 균형되게 그런 지금 뭐 한 주가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순환 매장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네. 자신이 없으시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탄을 갖고 계신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좀 큰 산이 며칠 뒤에 이제 큰 산을 우리가 맞이하죠. 미국의 FOMC가 네네. 27일, 28일, 29일 뭐 그 사이에 이제 열어지기 때문에
그 큰 산을 넘을 때 어떤 변화에 좀 대비하시려고 그러면 요새 날도 뭐 굉장히 덥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거 오르고 내리고 다 차지하시면 짜증나시잖아요. 그럼 잠깐 쉬어가신다는 생각으로 7월 미국 FOMC까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뭐 유리할 수 있는 고지를 여기 지금 너무 어지러워요. 게릴라시기 때문에 어디가 뭐 터질지 모르고 괜히 우리가 투자했는데 우리가 뭐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해를 나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미국장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도 조금 변동장은 아닙니다만은 순환매장이 지금 질서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 중에는 계속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최영 고문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뭐 우리가 방향 갈피를 잡기 쉽지 않을 거다. 다음 주 FOMC 회의 때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오히려 좀 실탄을 마련하는 현금화 전략을 쓰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미국 실적은 뭐 일단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아까도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 S&P 500 지수에 소속된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의 85%가 그렇죠. 예상치 EPS를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실적은 네. 잘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